내가 지금 오늘 노력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성적 안 올라요. 그런데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.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그것은 아주 놀라운 법칙이에요.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.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?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?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.